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한 광주시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올해 봄부터 풀립니다. 광주시는 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실력광주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365일 스터디카페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성적 줄세우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신주 위에서 전기공사를 하다 피부암을 앓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부 5.18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화합선언에 반대하는 대책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으로 층수 제한을 해왔는데요. 이 규정이 올해 봄부터 폐지됩니다.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자칫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첨단지구의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입니다. 당초 사업자는 최고 47층까지 높이려 했지만 사업 허가를 받던 2019년 당시 이용섭 시장이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을 넘길 수 없도록 지침을 내면서 이 주상복합 건물의 최종 높이는 39층에서 멈췄습니다. 반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는 42층 높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높게 지어졌습니다. 주상복합 40층 규제가 생기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고층 아파트가 더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에 건물을 지으려면 아파트는 29층, 주상복합은 39층까지만 가능했는데 광주시가 이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획일적인 층수 규제만으로는 도심 경관을 지키기 힘들다며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도시기본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에 획일화된 높이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 규제는 풀지만 도심경관을 해치는 곳의 높이 규제는 더 엄격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관관리 전략구역을 무등산 등 기존 4곳에서 광천동 등 7곳으로 3곳 더 늘렸습니다. 이런 광주시의 규제 완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광주의 아파트 시장인데 초고층 아파트까지 등장하는 난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광주시는 당장 5월부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책 없는 행정행위다.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충분해서 해지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이라는 건축물 높이 규제의 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부 5.18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화합선언에 반대하는 대책기구를 출범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100여 명은 어제 오전 광주 YMCA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가칭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며 이를 통해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화합선언에 대한 사과와 선언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 진행될 지역사회 연대활동에서 두 단체를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아직도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밤사이 눈이나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 기온이 낮은 지리산 부근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가 노후 상수도관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교체 등 정비 속도는 제일 느리다고 보도해드렸었죠. 취재 결과 오래된 상수도관을 바꾸거나 갈아 끼우는 대신 씻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수질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라는데 물 부족 상황에서 새는 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에 묻힌 지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시. 상수도관을 바꾸거나 갈아 끼우는 작업보다 씻어 쓰는 걸 중시했던 광주시는 전국 유일, 전국 최고라며 자평했습니다. 세관 중심으로 해서 노후관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어떤 상수도관은 바꾸고 어떤 것은 씻어 쓰는 걸까? MBC 취재 결과 광주시는 바꾸거나 갈아 끼워야 할 상수도관도 씻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상수도관을 정밀 조사해 정비 계획에 반영하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환경부는 직간접 조사를 통해 개별 상수도관의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바꾸거나 씻어 쓰게끔 하고 있는데 간접 조사 결과 바꾸거나 갈아 끼워야 할 광주 상수도관의 길이는 1290여 킬로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일부 구간을 정해 내시경 카메라를 넣거나 직접 파서 노후도를 살피는 정밀 조사에서도 대부분 교체나 갈아 끼워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시가 계획에 반영한 건 200여 킬로미터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교체 비용의 10% 수준인 씻어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수질 개선, 그 이제 적수에서 비롯이 됐으니까 거기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사업이 작년까지 해서 종료가 되고 예산이 없으니 수질 민원이라도 해결하자는 건데 오래된 상수도관을 씻어 쓰는 것이 새는 물을 잡을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간거 점검 그리고 진단 이에 따른 교체 혹은 갱생 이게 중요한데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노후 간거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행정에서는 그에 좀 부응하지 못했다. 실제 광주에서 오래된 상수도관이 급증한 지난 6년 동안 새는 물로 인한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바꿀 것도 씻었으면 땜질식 대책만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의 스터디 카페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사설 스터디 카페를 매달 등록하는데도 꽤 많은 돈이 드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공간이 학교에도 생겨 눈길을 끌고 있지만 걱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스터디룸이 새로 생겼습니다. 스터디 카페와 같이 트인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반영됐습니다. 연중 무휴, 얼굴 인식만 되면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교실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소음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좌석은 78석인데 학교 전교생 수는 이보다 8배가량 많은 630여 명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신청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지 관심사나 진로에 따라 학습 계획을 잘 세웠는지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올해는 광주에 있는 64개 고등학교 가운데 19곳에 이런 스터디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어우러져서 다양한 학습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 교육청의 여력이 된다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곳에 점점 확대해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365 스터디룸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감은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를 교육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7가지 과제를 정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365 스터디룸입니다. 다양성이란 전제가 깔려 있지만 일각에선 성적 줄 세우기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토론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다수는 결국은 앉아가지고 책만 들여다보게 혼자 공부하는 그런 학업적 성적 등수 잘 나오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학교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스터디룸이 앞으로 광주 교육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신주 위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 한전 노동자들은 감전과 추락사고 등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요. 최근 피부암을 앓고 있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 있는 작업 환경과 산재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야외 노동자의 산재 판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60대 노동자인 박병정 씨는 한전의 하청 전기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10m 위에 전신주에 올라가 자재를 옮기거나 조립했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8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 눈썹 밑에 난 사마귀에서 피가 멈추지 않자 병원을 찾았는데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가렵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햇볕도 따갑고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된다고 봐야죠.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병이 생겼다고 생각한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일하며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됐습니다. 한전 전기 노동자 중 피부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염증 같이 그렇게 뭐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도 지금 그런 분들 다 치료 중에 있잖아요. 국내에선 피부암이 직업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을 꺼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한전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이고 피부 질환은 3%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서 어떻게 보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피부암이 직업성 암이다 이게 이제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전기 노동자처럼 밖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담양 수북면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90살 김 씨가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 지붕과 판넬 15제곱미터가 소실되는 등 2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담양 소방서는 김 씨가 주택 밖에 설치된 아궁이에서 고구마를 삶던 중 바람에 불티가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 곳곳은 준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개회식과 폐회식 등이 열리는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은 공정률 80%를 넘어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메인스타디움 목포종합경기장이 웅장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1%, 지상 3층, 관람석 16,000여석 규모의 경기장은 올해 6월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 6월 말까지를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잔손 보는 거 이건 조금 지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6월 말이면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경기 종목이 열리는 체육 시설들의 개보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주산 클라이밍 센터는 난이도를 낮추고 테니스장은 국제 규격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등 체전 이후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대행할 업체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생명의 울림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개폐회식은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정화 등과 연계해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개폐회식을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을 주는 멋진 무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 오는 7월 말까지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 등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자원봉사단과 도민 서포터즈 등의 모집도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 피해 유족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보상금 지급 절차가 1년 4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다시 한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인 91살 김은택 씨. 김 씨의 형은 지난 1949년 여수 신월동 일대에 반란군에 동조하고 합세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투옥 도중 숨졌습니다. 지난 2021년 김 씨의 형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청구한 재심에서 부당한 유죄 선고임을 인정받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를 포함해 승소한 유족 8명은 곧바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구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상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도 배상금이 안 나오니까 한 서너 번 보냈어요.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피해 유족들은 대부분 고령인데다 일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상황. 보상금 지급을 기다리는 유족들은 더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준다. 말만 하시지 보상이 없어요. 말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보상을 못 받아. 제2차 인생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2018년에는 형사보상법에 법원이 보상 청구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인지는 명확치 않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신 건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정의에도 부합하고. 한편 유족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법원은 지난 17일 유족들에게 피해자당 2억 2천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 유족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한 데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른 사건들이 많아 결정이 늦어졌다며 보상금 지급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9개 국가별 전시 제목과 참여 작가 등이 공개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올해 비엔날레에서는 본 전시 외에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9개 나라의 문화예술기관과 광주의 협력기관들이 짜그리로 진행하는 특별 전시가 마련된다며 나라별 전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21년에도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진행된 데 이어 올해는 참여 국가가 9개 나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로 4월 7일에 개막해 7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전기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정기 이사회에서 광양제철소에 6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로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와 저탄소 제품의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포스코는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전기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여전히 출근길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비나 눈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약한 눈이 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아직 아침 추위가 남아있습니다. 영광과 장성의 기온 영하 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에 비해 날이 많이 풀리겠습니다. 강진 영하 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밤사이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순천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